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불자님 여러분, 오늘은 울산 목학사에서 본문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시즌 2. 오늘은 포교의 공덕에 관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할까 합니다. 포교의 공덕. 오늘 포교의 공덕에 관해서 강의를 들어가겠는데, 먼저 공지사항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울산 보각사에서 법문 있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부산 보각사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바라고, 오늘 7월 7석이기 때문에 7석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석은 견우와 측녀가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북두 칠성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절에, 큰 절에는, 보각사처럼 큰 절에는 칠성각이 따로 있고, 또 포교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쪽 구석에 칠성님, 산시님, 독성님 이렇게 탱화로 모아놨습니다. 또는 또 절에 칠성님, 산시님, 독성님 또는 세 분의 불보살님을 모단한 곳을 삼성각이랍니다. 여러분 삼성각 보셨죠? 네. 칠성님, 산시님, 독성님 또는 칠성님, 산시님, 용왕님 이런 식으로 세 분의 불보살을 모아놓은 단을 삼성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칠성신앙은 불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7월 7석을 아주 성대히 기도하지요. 좋은 인연을 만난 날이거든요. 청춘남녀는, 남자는 좋은 인연을, 또 여자분들은 또 좋은 남성의 인연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은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출세를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망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귀인의 도움을 받고 좋은 인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7월 칠성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은 귀인과 젊은 남녀분들에게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날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생의 진리가 있는데, 견우와 직녀가 7월 칠성날 하루 만나고 365일 중에 364일을 헤어져 있어요. 그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대답 참 잘한다. 예. 그럼 보고 싶어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럼 견우와 직녀가 즐거운 날이 맞습니까? 괴로운 날이 맞습니까? 괴로워요. 예. 초등학생처럼 대답 잘한다. 그래서 괴로운 날이 많죠? 네. 그래서 하루 딱 만나가지고 기쁨의 제외를 하지요? 네. 그러면 즐거운 날이 많습니까? 괴로운 날이 많습니까? 괴로운 날이 많습니다. 괴로운 날이 많죠? 네. 그것이 인생의 진리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날보다 슬픈 날, 괴로운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게 하는 날이 와도라도, 또 그런 고통이 오더라도 그러려니 하면서 이것을 승화시켜야 돼요. 소원 성취를 여러분들이 하러 절에 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그 소원 성취하는 비결 중에 또 첫 번째가 부처님 법을 전하라 했습니다. 따라서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공부를 했으면, 밖에 나가서 설명을 하듯이, 나 오늘 좋은 거 배웠다면서 아이들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손주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여러분들하고서 자랑하지, 엄마 내가 오늘 이거 배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전국에 계신 훌륭한 대덕 스님들한테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수지 독성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면 밖에 나가서 불법을 펼쳐야 돼요. 포교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메모하세요.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돼.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헝, 내 기도 내가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은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지 혼자 대학교 공부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스님들께 배워서 불법을 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보시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란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선생님 맞죠? 네. 마음으로 기도를 하듯이 보시는 과일을 보시하든 뭐 재물 보시를 하든 보시는 물질입니다. 맞죠? 기도는 마음이고 보시는 물질입니다. 몸이 가는 곳에 옳지.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거예요. 소원 성취할 때는 반드시 기도와 보시가 병행이 됩니다. 마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근성으로 물질만 있어도 안 돼요. 즉 기도, 마음, 보시, 물질이 똑같이 병행이 될 때 소원 성취를 하는 겁니다. 조상님들께서 극락 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중기도를 올리시고 맞죠? 그리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는 절에 가서 마음을 비우러 가는데 잘 안 돼야지 돼 이랍니다. 마음이 잘 안 비워집니다. 스님 말을 잘 들으세요. 불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고 채움의 종교입니다. 그걸 아세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비우러 왔습니까? 뭘 배워요? 마음에 뭐를 배워요? 여러분들이 오는 건 단순해요. 남편 사업에서 돈 잘 버리고 그리고 우리 아들 공무원 합격하고 우리 딸 좋은 데 시집 가고 내 사업하면 사업이나 장사 잘 되고 가족들 건강해지려고 오는 겁니다. 그게 비우는 겁니까? 채우는 겁니까? 가득 채우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비우러 오는 게 이해가 안 돼. 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좋은 훌륭한 공무원이 되고 우리 딸이 훌륭한 임용고시 합격돼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여 부자가 되었어.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돌아볼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잘 풀렸으면 이렇게 남을 위해서 돕고 희사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희사도 하고 그리고 BTN 부처님 불교TV BTN 부처님 전에 후원도 하고 ARS도 누르고 말로만 나는 뭐 BTN 부처님이 잘 돼야 될 텐데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줘야 됩니다. 맞죠? 네. 그 때문에 불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었을 때 봉사도 하고 또 많이 돕고 또 자기 다니는 절에 보시도 하고 그럼 뭐를 비하라냐? 원화속단 탐진지 천숙의 말씀에 원화속단 탐진지 있어요. 원화옥근에 내 마음의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비우게 해주십시오. 즉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 내 마음속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비하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채워서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 화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은 생각은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구별 못해요. 뭐를 채워야 될지, 뭐를 비워야 될지. 여러분들 오늘 좋은 글을 배웠습니다. 맞죠? 복의 공덕. 자, 합장하시고 자, 선창하겠습니다. 포교하지 못하면 끝내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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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합장 바라주세요. 우리 부처님께서 세계 최고의 포교사입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포교를 잘하냐면, 이제 제가 다니는 신도님들께 보살님들 남편을 포교를 하십시오. 남편 포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절에 잘 다니는 거사님들은 쉽지만은 자기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러면, 야, 니는 절에 안 가서, 니 절에 가서 안 빌고 뭐하노? 빨리 빌어라. 내 기도 좀 해라. 사업 잘 되고 그러. 이런 분 있죠? 그런 분은 정말 절로 모시고 오기 포기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이랄지라도, 보살님, 내가 남편 오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전화 바꿔주세요. 이래가지고, 여보, 잠시만, 우리 집에 선임 바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술술 불리켜입니다. 보아사 법담 선임입니다. 그리고, 아, 법담 선임, 예,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많이 뵀습니다. 예. 차도 법담 선임 도배를 해가지고 절차가 슝슝슝 많이 봤습니다. 예, 저, 예를 들어, 정월 달이면, 내일 모레, 정월 대보름이니까, 맛있는 오곡밥 준비해놨으니, 오곡밥 드시면 1년 내내 건강하고, 복이 들은 복삼도 있거든요. 편안하게 오곡밥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절에 한 번도 안 가는 그 사람한테 기도하러 오세요. 그럼 옵니까? 안 오지? 그러면 오곡밥 드시러 와요. 그러면 법회하는 것도 보고 부처님 말씀도 듣고 하면 이제 초발심자로서 거듭거듭 불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도님들 한 명씩 한 명씩 데리고 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포교에 의해서 사찰이 있고 신도 없는 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도 없는 절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스님 없는 절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도님이 보살님이 한 명 데려왔죠? 맞죠? 또 우리 보살님이 한 명 또 데려왔죠? 또 보살님이 한 명 데려왔죠? 이름하여 다당계 포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야 무슨 절에서 다당계 하는가 보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전해서 오늘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법문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술술 풀리게 되고. 재밌죠? 네. 예. 듣는 여러분들은 재밌는데 하는 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예. 내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세상 밝게 웃으며 살아야 돼요. 아버지하고 8살 먹은 아들하고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8살 먹은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뭐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은 뜨거운 탕에 김이 뽀글뽀글 나는 탕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맞죠? 네. 예. 저는 어쩌든가요? 저는 목욕탕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심묘장구 대단하니나 뭐라 다라다라 이렇게 심묘장구 대단하니 7번을 해보고 나오는데 어른들은 시원하지만 피부가 여린 어린 아기들한테는 뜨거워요. 맞죠? 네. 김이 부글부글 하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시원하다 아들아 들어온나 하니까 아들이 아빠 손가락 하나 집어도 아, 뜨거우면서 아빠 안 뜨거워? 그러니까 시원하다니까 들어와 아빠 믿고 들어와 시원하다 아빠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목욕탕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들어가더만 아 뜨거워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맞죠? 목욕하면 배가 고프니까 나와서 이제 빵집에 들어간 거예요.
호빵을 10개를 시킨 거예요. 아빠는 어른이니까 7개. 어린 아들 8살짜리 아들 베기는 3개를 준 거예요. 아빠가 7개를 다 먹고 나서 아들 보고, 우리 아들 배부르제? 이런 거예요. 아들이 기가 차서, 3개 문 놈이 배부르면 7개 문 놈은 배 터지겠네, 이런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빠가 또 아들 보고 일요일 날 우리 아들 목욕탕에 가자. 그러니까 아빠 안 갈 거예요. 시급한 일이 있어. 아빠 안 갈 거예요. 뜨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안 갈 거. 어허. 그래도 아빠를 못 믿니? 마지막으로 믿어봐라. 이래가지고 아빠 실망 안 시킬게.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설득했어요. 아들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자기 친구한테, 친구야, 너도 같이 가자. 8살짜리 꼬맹이 친구. 그래서 8살짜리 아들하고 8살짜리 꼬맹이 친구하고 같이 이제 목욕탕에 아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 보고 또 아들 친구 보고도 너희들 들어왔나?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그런 말 하니까 아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손가락을 넣어보다 핫뜨거 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 친구, 아들 친구 보고 니라도 들어온나? 니라도 들어온나?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 8살 먹은 친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뜨거울 거 아닙니까? 아, 뜨거워 하면서 자기 친구 보고, 야, 니가 말한 놈이 저놈이냐? 우리 짧은 세상 웃으면서 삽시다. 따라서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법담 스님 법문 장안이 화제입니다. 불자들끼리 만나면, 그 술술 풀리는 스님 봤나? 진짜 재밌대. 근데 들어보니까 힘이 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더라. 뭔가 술술 풀릴 것 같더라.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맞습니까? 네. 여러분, 재밌고 힘나지요? 네.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예. 경상도 선생님이, 경상도 선생님이 서울에 발령받아갔어요. 서울에 발령받아가지고, 이제 경상도 말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보고, 연못 속의 작은 생물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가리키려 했어요. 그래서 연못 속의 작은 생물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서울 아이들한테, 서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경상도 선생님이 연못 속에 작은 생물들이, 이 사진 속에 보면 연못 속에 작은 생물들이 억수로 많지, 그자 이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그래 뭐라카노 왜 이러니까, 억수로가 무슨 뜻이에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선생님이, 너것들 그것도 모르나? 그러니까 선생님 좀 가르쳐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억수라는 뜻은 쇠삐리다는 뜻이다. 억수라는 뜻은 쇠삐리다는 아이가 하니까, 선생님 쇠삐리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이에요? 묻는 겁니다. 초등 1학년이. 선생님이 엉그선지 화가 나는 거예요. 쇠삐리다는 뜻은 수두룩 빽빽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한 것은 있다는 뜻이다. 안 끝났는데 방송했지 뭐. 그러니까 초등학교 서울 1학년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수두룩 빽빽은 무슨 뜻이고 한거석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선생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화가 머리 끝에 나가죠. 야, 이 바보들아, 연못 속에 작은 생물들이 천지백가리로 있다는 뜻이라. 다시 말해서 재미한 곳에 생물들이 세프리타 가이. 아따, 참말로 서울 아들 티미하네 하면서 에이구 속 뒤집힌다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예.
자, 그럼 포교의 공로에 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교를 하더라도 신바람나게 웃으면서 포교를 해야 돼요. 포교하지 못하면 끝내 부처님 은혜를 못 갚습니다. 그러면 포교의 공도에 관해서는 반야부 경전에서 특히 강조되어 있는데요. 금강경에 의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 중에서 사국에만이라도 수지독성해가지고 남을 위해 살았다면 그 공덕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국에가 나왔기 때문에 금강경 사국에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총 금강경은 5432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강반야바라밀경이거든요. 그러면 금강경에는 4사구가 있습니다. 제1사구에는 따라하세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이래. 잘 따라하시네요. 금강경 제2사구에는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상약법 미초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 제3사후에는 야기색견아 염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이래. 금강경 제4사후에는 일체유위법이 그 유명한 일체유위법이 염호함포형이며 여러여계전이 응자격시가 나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금강경 네번째 4사후회를 설명하면 일체유위법이 염호함포형이며 여러여계전이 응자격시가 나라. 일체유위법 인생이란 것은 인생이란 것은 여몽, 꿈과 같고 환, 환상과 같고 포, 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 같으며 여러여계전 또한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 같고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 햇빛 뜨면 짠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계전 또한 번개불 번쩍이는 것이 찰나이니까 응자교시관 마땅히 이것을 잘 살펴라했습니다. 즉 인생이란 것은 찰나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여야한 마음으로 인생을 잘 살펴라고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부처님 법을 배웠기에 이렇게 물질이 아주 풍요롭지 않지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나는 20억만 벌이면 행복하겠다 하면 20억 벌이 이제는 불행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가 아니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보각사 법담 스님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진하고 목표를 이루어가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이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참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술술 풀리기 위해서 이리 와서 스님 법문 듣고 하나하나 마음을 깨쳐가고 그리고 노트에 적어가면서 부처님의 깊은 3000년 전에 말씀하신 부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부처님의 법이란 것은 이렇게 광대무병하구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포교의 공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월등삼매경에 보면 만약 보살 마살이 이 삼매경전을 수지독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포교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수행을 해준다면 네 가지 큰 공덕을 얻는다 했습니다. 포교 공덕 첫째는 따라하세요. 가득한 복덕을 성취한다. 가득한 복덕을 성취한다. 둘째는 성불의 씨앗이 된다. 둘째는 성불의 씨앗이 된다. 즉 소원 성취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불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두 번째는 성불의 씨앗. 소원 성취의 밑거름이 된다. 셋째는 가 없는 지혜를 성취한다. 가 없는 지혜를 성취한다. 넷째는 한량 없는 공덕을 이룬다. 포교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교를 하면 이 네 가지 공덕을 얻습니다. 그리고 발보리신경에서는 남을 위해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포교를 하면 이런 사람은 응당히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발보리신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고 하는 염원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부처님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 부처님처럼 인생을 행복하게 사신 분이 없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부유영화를 누리고 맞죠? 또 수많은 중생들이 부처님께 절을 하고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부경화를 누리는 것이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맞지요? 그런데 또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부처님처럼 인생을 불쌍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적에 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이 아기 부처님 시다르타 태자를 노로 친정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처님을 탄생하셨어요. 맞지요? 네.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길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불쌍합니까? 그리고 평생을 길에서 고통받고 외롭고 힘든 중생들을 구제하시다가 여러분들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길에 많이 있잖아요. 평생을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중생들을 길에서 구제하시다가 83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한 중생을 구제하러 길을 떠나시다가 길에서 열반하신 분입니다. 맞죠? 부처님이 길에서 열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열반상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탁 누워 계시는데 부처님을 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자 오복덕경에도 포괴공덕을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인도를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전법을 하고 포괴라면 첫 번째 건강과 장수를 얻고 두 번째 큰 발전이 있고 세 번째 아리따워지고 네 번째 명예가 멀리까지 들리고 다섯 번째 현명하여 큰 지혜를 얻습니다. 대법거 다라니경에 보면 포괴의 공덕을 상인의 장사에 비유, 장사. 뭐냐? 어떤 상인이 있어 조그만 재물이라도 이 팔아가지고 장사해가지고 하면은 이익을 얻습니다. 맞죠? 이익을 얻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이 나날이 불어나게 됩니다. 장사위가 많이 팔면 재산이 나날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스님에 맞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포괴 공덕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전법, 전도, 포교를 하게 되면 법성을 끌어내서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익을. 보살님은 BTN 부처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맞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근을 성취하고 악을 없애주고 그리고 공덕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는 상인이 장사를 열심히 하면 재물이 불어나는데 장사를 안 하고 멈춥니다. 장사를 안 하고 멈추면은 재물이 줄어듭니다. 거기다 옛날에 흉년이 들면 재물 팔아가지고 이렇게 묶고 살라다 보면 빈털털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성을 이끌어내서 많은 불자와 법우들이 이익되게끔 부처님만 말씀을 전하고 BTN 좀 봐라, BTN 부처님 좀 봐라, ARS 한 통 눌려라, 이것도 포교입니다. 맞죠? 그래서 한 좋은 방송 매체가 이렇게 전세계로 뻗치게 되면 수많은 중생들이 구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괴로울 때 BTN 부처님 BTN TV 틀어만 놔도 보고 듣는 것이 본문이고 나오는 것이 큰 스님이고 보이는 절이 큰 절이고 맞죠?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촉촉이 새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합장하시고. 향을 쌌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쌌던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 동쪽으로 기른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른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진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말입니다. 포교를 하게 되면 정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리타 여조양익의 공덕을 지닙니다. 즉 자리타 여조양익이라는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포교하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수처작주 입처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자리에 주인이 되란 말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따라하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 자리에 주인이 되라. 즉 있는 곳에 따라서 주인이 되라는 거룩한 부처님 말씀인데, 그게 뭐냐, 자기가 처한 곳에서 주체성을 갖고 법담스님처럼 전심전력을 당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참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의가 부족하면 삶에 의욕이 없게 되고 활기가 없습니다. 열의란 것은 바로 열정인데, 그 열의가 바로 주인정신이고, 주인정신이 부족하면 남의 하인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정신이 강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하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건 또 어떤 일을 당해서든 적극 자기가 적극 달려들어 주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 뜻에 따르게 됩니다. 덜러리나 섰던 사람은 한 일도 별거 없고, 그것도 재미도 없고, 일이 끝나도 성취감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모든 일에 주인이 되자. 여기서도 이 법당에서도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돼요. 끝나면 에어컨도 끄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 울산부각사,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부산부각사에서 법담스님의 열정적인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자, 끝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네, 보살님 일어서 주세요. 네. 마이크 들고 일어서세요. 네. 네. 저는 울산 보화사 신도 김미주라고 합니다. 네. 스님, 천도제 공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천도제 공덕에 관해서 이제 궁금하다 했는데,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떼고 걸을 때 되면 제일 먼저 성경책을 들고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걷는 순간 성경책을 들고 다니게 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글을 읽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이를 가졌을 때 10개월간 산모가 돼서 임신했을 때 탈무드를 읽으면서 태교를 합니다. 생활 자체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탈무드, 그 인생의 보고가 들어있는 이 탈무드,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3000년의 역사가 들어있는 지혜의 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모님 제사를 요즘은 잘 안 지내는데 아들이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맞죠? 자식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에요. 옛날에는 자식이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되면 재산을 이렇게 부모님이 다 물려주고 큰아들은 장남은 좀 더 주고 둘째 아들은 좀 뭐 탁탁 분배를 했는데 요즘은 부모님이 물려줍니까? 안 물려줍니까? 안 물려줍니다. 자식한테 신세 지기 싫어서 너는 너가 살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 테니까. 그리고 너한테 신세 우리 너가 자식들한테 또 며느리 니한테 신세 안 질 테니까 아버님 그래도 들어오셔야죠. 재산 물려받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괜찮다. 우리는 우대로 살 거다. 옛날에는 30년 전, 40년 전에는 아버지 유산이라도 받으라고 주말 되면 아버님 뭐 맛있는 거 해갈까요? 이라고 했지만은 요즘은 거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나올 것도 없기 때문에 잘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부모와 딸 사이야 즉 살아생전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또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돌아가시고 나면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모실까요? 잘 들으세요. 요즘은 갈수록 효심이 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건이 나도 정말 극악무도한 사건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재산을 타내기 위해서 재산을 빨리 상속받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살아생전에 자식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열반하시면 자식들이 제사 잘 지내주겠습니까? 잘 들었어요. 안 지내줍니다. 그리고 지내줘도 대충 지내요 그냥. 그리고 제사 지내실지 싫지요? 바깥뿌립니다. 열매가 아주 잘 익고 열매가 튼실하려면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에 영양분과 거름과 물을 줘야만 됩니다. 제사를 안 지내는 집안은 결국 멸문지가가 됩니다.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요즘 묵은묘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에서 골치예요 지금. 임자 없는 묘라서. 그래서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면 천도제가 얼만큼 좋다는 것은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맞지요? 네.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자, 보화사법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하기 시즌2 장원의 하제인 이 코너를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